자체로 빠지는 건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담동 사가 90번지 조선선제 소지의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조기룡 구청장께 물류센터 건립 허가의 취소와 조선선제 측의 물류센터 건립 포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조선선제 바로 옆 주민센터 1층에는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두 개 단지의 아파트와 주택이 인접해 있어 주민과 어린이의 주 통행로 및 통학로로 이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물류센터 건축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한 기업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줄 의무와 책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조기룡 구청장께 주민의 안전과 생명 위협이 예상되는 조선선제 물류센터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조선선제 측과 협의하여 다른 용도의 건축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을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차 수식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규제 개선 발굴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 없이 특정 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입법체계나 자구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심사 부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업무 보고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구 의원 17명 모두는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의회, 현안 문제의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